자, 지현이 뭐 배웠더라? 보자, 이거지, 점지. 국가 213. 뭐 어떤 거 배웠어요? 나는 뭐 생각적인 느낌. 기분 묻고 답하기 배웠죠? 네. 됐습니까? 잠깐만요. 촛불 좀 풀고요. 시작하겠습니다.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자,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뭐라 쓸 거예요. 너한테 가르쳐 준 적이 있는 거. 자, 이거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었는데 뭐더라? 뭐라고? 다음에 두 가지 뜻 설명해 준 적 있어 없어? 있어. 어, 그래서 무슨 뜻, 무슨 뜻 서로 상관없어 보이는 구분해야 할 두 가지 뜻. 어떻게? 그렇지, 어떻게, 어찌. 또? 어떻다. 어떻다? 어떻게? 하우의 두 가지 뜻, 뭐? 어떻게, 어떠. 맞습니까? 네. 자, 이 뜻일 때는 얘가 무슨 시라고 하냐? 무슨 시다? 어찌 시. 하우가 2번 뜻일 때는 무슨 시? 어떤 시. 어떤이니까 당연히 어떤 시겠지. 네. 됐습니까? How의 두 가지 뜻, 어찌, 어떤 두 가지 뜻이 있고, 어찌란 뜻으로 쓰였을 때는 당연히 어찌시, 어떤이란 뜻으로 사용됐을 때는 당연히 어떤시. 됐습니까? 네. 그럼 How do you feel에서는 이 두 가지 뜻 중에 뭘까요? 어떤. 헤이. 어떤인지 어찌인지. 그러면 이게 무슨 시인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냐? 답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고.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겠죠? 그러면 그 답하는 말 속에 도대체 답하는 말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 어떤 단어로 이루어져 있을 건데 그 단어들 중에 어느 단어가 how에 대한 대답인지를 보면 이게 둘 중에 무슨 시로 사용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feel의 뜻은? 느끼다. 니까 무슨 시야? 하다시. 하다시고 모든 하다시 속에는 무슨 뜻을 가진 누가 숨어 있다고?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두 또는 더즈 또는 디드가, 디드는 물론 과거기 때문에 했었다, 이제 조금 뜻이 다르지만 어쨌든 두나 더즈나 디드가 숨어 있는데 지금은 여기에 you feel의 뜻은 뭐였는데? 너는 느끼니? 네가, 아 그래요? you feel의 뜻이? 아, 무릎에 막 붙이고 싶은 거야? 너는 느끼다. 네가 느낀다죠. 됐습니까? 근데 네가 느낀다가 필요한 게 아니고 묻는 말이 필요하니까 느끼다라는 뜻을 가진 feel 속에 얘가 하다시니까 두가 숨어 있었고 그 둘을 예를 보고 문장의 주어라고 합니다. 주어 앞으로 둘을 두나 더즈를 갖다 놓으면 물음표를 붙일 수 있게 된다. 네. 그래서 상대방의 기분을 묻는 표현은 뭐다? How do you feel? 오케이. 그러면 그녀의 그녀의 기분이 궁금하면 뭐라고 물었을까? 그녀의 기분 어떻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그녀가 영어로 뭐예요? 그녀의 기분이 어떻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했겠다? How does she feel? How does she feel? 오케이. 혹시 he, she, it 어쩌고 저쩌고 생각나요? He, she, it 어쩌고 저쩌고 기억 안 나요? 나는 간다. I go. 그들은 간다. They go. 우리가 간다. We go. 네가 간다. You go. 너희들이 간다. You go. 오케이. 그는 간다. He go. 그녀가 간다. She goes. 그것은 간다. It goes. 여기에 써 있는 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전부 다 뭐예요? 더즈. 아 그래요? 네. 전부 다 더즈예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전부 다 뭐예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뭐 있는데? 하다시. 비동사 하다시. 하다시라면 두 또는 더즈. 그 다음에 양념시 중에서 지금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하다시. 인데 얘들은 두가 숨어 있어야 된다. 왜? he, she, it이 하는 행동이 아니니까.
예를 보고 학교에서도 들어봤을 건데 3인칭 단수라고.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어, 선생님이 얘기해도 뭐 그냥 대충 들으니까 모르죠. 어? 그래서 그녀의 기분이 어떤니? 라고 묻고 싶으면 How does she feel? 너의 your mother, 너의 어머니 기분 어떠시니? 라고 묻고 싶으면 How does mother feel? How does your mother feel? 하면 되겠지. 너의 할아버지 기분 어떠시니? 하고 싶으면 How does your grandpa feel? How does your grandfather feel? 하면 되겠지. Your grandfather, 안만 길어봤자 She. Your mother, 안만 길어봤자 She. 니까 됐습니까? 네. 지금은 you니까 to가 숨어있다가 나왔고. 그럼 답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답이 I feel sad. I feel sad. Okay, sad의 뜻은? 슬픔. 슬픔.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sad란, 이구야. sad란 대답 듣고 싶으면 묻는 말은? How do you feel? 너는 어떤 기분이니? 너는 어떻게 느끼니? 뭐 이렇게 해도 되구요.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 나는 느낀다. I feel. I feel. 너는 느끼니? You feel. 아, 그래요? 이게 너는 느끼니야? You feel이? 오케이. 누가, 아이가, 뭐 한다, feel 한다. 누가, 내가 슬픈 기분이다라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문장이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 따져볼 수 있을 거고, 그 중에서 뭐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다시. 하다시면 끝내지 말라고 그랬죠? 하다시 투. 그래서 나는 느낀다. I feel. 너는 느끼니? You feel. 허이구야. 다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하다시고 그 중에서도 두다. 그래서 나는 느낀다. I feel. I feel. 나는 슬프지 않다. I feel not bad. 뭘 하고 있는지 이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또 묻는다. 계속.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아, 나는 이런 거 안 보이는데 지연이 눈에는 보이나 봐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하다시 두. 너 분명히 하다시 두라고 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나는 슬픈 기분이 들면 뭐라 그러고? I feel sad. 내가 슬픈 기분이 안 들면 뭐라 그러겠어? I like it. I like it. I like it. I like it. 여기 누가다만 읽어줘. I like it. 아, 이것도 다야? 아니요. 이것도 네, 땅콩에 포함시켜 마라.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누가다만 읽어. I like 뭐라고? 4차는 붙여요. 4차? 이거 고친 거야? 네. 여섯 개 보자. 오, 총룡이 대단한데. 오케이. 그래도 막 겨우 턱걸이로 지금 막 중학교 올라갈 준비는 좀 돼가고 있는 것 같다. 조금만 더 빨리 했으면 훨씬 안정적일 텐데. 아직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네. 수고했어요. 아, 여러분은 가요? 어. 안녕히 계세요. 다음 번호 뭔지 미리 보고 다음 거 슬슬 준비해. 번호로 알 수 있잖아.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그러면 내가 그게 마음에 들면 I like it인데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뭐라 그래? I don't like it. 그럼 내가 슬픈 기분이 들면 뭐라 그러고 있는데? 소 있네. 내가 슬픈 기분이야.
난 슬픈 기분이 아니면 I don't feel sad.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 What is it? 아,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나는 그것을 좋아한다. 이거 하자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런 거 되게 많이 봤잖아 학교에서. 어? 너 뭐 좋아하니? What do you like? 난 그게 마음에 들어. I like it.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다시 두. 내가 이걸 계속 왜 얘기할까?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서. 와, 시간 엄청나게 잡아먹나, 그치? 그냥 전에 설명했는 거 좀 이해하고 있으면 금방금방 어쩔 수가 없죠, 뭐. 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셋.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겠다? 너는, 셋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우리말로.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영어로 뭐라고 물어봐? 이거 방금 전에 했는 거 아니야? How do you feel? 어? 뭔 how you feel이 how you feel은 how do you feel이지? 어? 물음표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숨어 있다고요? 네. 헤이, 난 슬픈 기분이 들지 않으면 뭐라 그런다고요? I don't feel sad. I don't feel sad. Okay. 계속해서 다음 표현.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I feel hungry. I feel hungry. I feel hungry. Hungry 뜻은 배고픈. 무슨 시? 어떤 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어떤? 어떤이 영어로 뭐야? How. How의 또 다른 뜻은 뭐도 있어? 어떻게. 어떻게 라고도 하고? 어찌? 맞습니까? 네.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보면 돼?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그러면 how의 뜻은 어떤 이란 뜻도 있다 했고 어찌 이란 뜻도 있다 했는데 how do you feel 할 때 how는 둘 중에 어떤이야 어찌야? 어떤. 됐습니까? 네. How do you feel? 했더니 I feel sleepy. I feel sleepy. I feel sleepy. Sleepy의 뜻은 졸린. 어, 네 시험지 내가 봤나? 어쨌지? 아 여기서 나왔고. 물어봤더니 I feel angry. I feel angry. Angry 뜻은 화나. 무슨 시? 어떤 시?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I feel thirsty. I feel thirsty. I feel thirsty. Thirsty 뜻은 목마른. 무슨 시? 어떤 시? 어? 뭐야 이거? 틀린 게 왜 있어? 실기 시험 단어 부분에서 틀린 것은 없고요. 문장에서 틀린 것은 열 문장 중에 두 문장 틀렸으니까 고쳐서 재수정해 주십시오.